미안하네. 대체 어디 있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넌 누구? 뭐,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혹시 내 에버폰 못 봤어? 이 근처에서 떨어뜨렸는데 안에 중요한 사진이 있어서 얼른 찾아야 하거든. 이름? 그렇네.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나는 오토아라고 불러줘. 그러는 너는... 뭔가 처음 보는 얼굴인 것 치고는 묘하게 친밀감이 든다 했더니 네가 바로 정령들의 구원자였구나?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정령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 자세히 보니 몸에서 좋은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순수에 빠진 게 상당히 귀엽기도 하고. 실례네. 변태라니. 아닌가? 변태가 맞나? 아기는 없어. 신기한 걸 보면 일단 사이즈부터 재고 싶어지거든. 나 디자이너라서. 뭐 어쨌거나 얼른 에버폰을 찾아보자. 에버폰이 없어져서 곤란한 건 진짜거든. 정말 어디 갔다. 어머, 내 에버폰 찾았나 보네. 그렇게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니 안에 사진도 맞나 봐. 신상 란제리 귀엽지? 검은색 레이스. 이번 신작하고 같이 세트로 만들었거든. 남의 에버폰을 멋대로 보다니 엉큼하구나. 뭐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일정에는 지장 없겠어. 어참,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에버톡 교환하자. 나 달링이 아주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일을 구실 삼아서 조만간 또 만나고 싶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봤으니 싫다고 하진 않을 거지? 귀여운 달링? 좋아.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바쁜 용건이 끝나고 나면 부를 테니까. 그럼 다음에 봐.
고르고 있어. 빨리 예물을 준비해야 해. 사랑하는 님을 위해 전리품을 바쳐야 해. 들었어요? 이번에 또 실종자가 생겼대요. 빵집 건너편에 살던 그 정령 말이지? 아니, 어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담? 원인도 전혀 모르겠고. 아휴, 이거 무서워서 어디 외출이라도 하겠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군요. 실종 직전 목격 정보가 없는 데다가 실종자들 간에 유의미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실종자들의 동선도 마찬가지로 제각각이었죠. 그나마 있는 공통점이란 실종 시간대가 밤이라는 점 정도겠네요. 당장은 야간 경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군요. 조금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일단은 오늘 밤부터 순찰원들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나네. 안녕 달링, 좋은 밤이야. 그렇지? 역시 달링이 나를 부른 거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어머, 직접 불러놓고 시침이야. 그런 점도 귀여운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달링. 하던 일 금방 처리할 테니까. 네가 바로 정령들의 구원자였구나.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정령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 음?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자원봉사. 여기 이 정령석들을 잔뜩 땅에 묻어주고 있었어. 예물로 쓰려고 모았는데 좀 많아서 상태 좋은 것들만 빼고 자연에 돌려보내주는 거야. 나도 참 기특하다니까. 달링도 볼래? 예쁜 걸 독점하지 않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다니 좀 아깝지만 말이야. 하지만 예물로 쓰려면 제일 좋은 것만 써야지. 사랑하는 상대에게 보낼 선물인걸.
아이고, 달리? 거기서 가만히 뭐 하는 거야? 지켜봐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자, 얼른, 얼른. 그나저나 역시 신기한 느낌이네, 달링은. 정령하고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느껴져. 대체 뭘까? 대체 뭘까? 조각조각 갈라보면 알 수 있을까? 어때, 달링? 조각조각 놔볼래? 안 아프게 마취제도 준비해줄게. 어? 이전에 도와준 답례를 하고 싶은데 시간 될 때 내 공방으로 와주겠어? 왔구나. 바쁠 텐데 고마워. 지금 바로 차라도 한 잔 내올게. 달링?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겠어? 차를 내오겠다고 했을 뿐인데 다짜고짜 날 결박하려 들다니.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취향을 가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하구나, 달링.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화 안 낼 테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겠어? 그래? 어젯밤 산에서 날 봤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어제 밤을 새워서 신작 의상을 마무리하고 있었거든. 아케나인의 의상실을 내려고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어. 못하면 주변 정령들한테 물어보지 그래. 내 알리바이는 정말 확실하거든.
그래? 그럼 달링은 그냥 사건 조사만 하러 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열받네. 나는 달링이 내 애버턱에 아주 칼같이 빠르게 답장하길래 달링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랑 잘해볼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는 괜히 나 혼자 들뜬 것 같잖아. 감히 내 순정을 갖고 놀다니 용서 못해. 달링은 내 부끄러운 사진도 봐버렸는데 말이지. 다짜고짜 결박하려고 들기도 했고 말이야. 그렇게 보니 나는 달링에게 일방적으로 상당히 심한 짓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응?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을까? 잘못했는지 조금은 납득한 모양이네, 달링. 그럼 여기서 정하자. 나한테 저지른 파렴치한 짓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달링이 될래? 아니면 이대로 내 순정을 가지고 논 죄를 목숨으로 갚을래?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구원자. 어머? 그래? 그럼 이제부터 사귀는 사이네? 잘 부탁해, 달링. 나름 성의껏 잘 대해줄게. 그럼 오늘부터 1일째네? 바보 같아. 그래. 애버톡 답장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썸이 있는 건 아니지. 설렜던 거잖아. 이런 기분은 몇백 년 만에 처음인데 전혀 나답지 않아. 왜 이렇게 달링 앞에만 서면 계속 열이 오르고 들뜨는 거지?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아. 그럼 이제 달링과의 관계도 확실히 했겠다. 이제는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그 이상한 정령을 잡아보도록 할까? 왜 놀라는 거야? 당연하잖아.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질색이야. 곧 아케나인의 새 의상실을 개업할 건데 나랑 똑같은 얼굴로 수상한 짓을 하는 정령이 있으면 민폐인걸. 내 얼굴로 멍청한 나쁜 짓을 한다니 최악이야. 용납 못해. 그럼 바로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자. 의상실 개업도 조금 뒤로 미뤄야겠네. 그럼 내일 봐, 달링. 자기 전에 애버톡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참고로 내 애버톡 일시파면 화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구원자님께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정령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셨다니. 지금 당장 체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원자님, 왜 상담을 안 하시고. 어쩐지 정령 포박 비품이 몇 개 빈다 했더니. 설마 직접 체포를 시도하셨을 줄이야.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바로 또 체포를 시도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저희 기사단에서 구원자님과 용의자분을 미행할게요.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그래, 달린. 꽤 적극적이구나. 내 특이사항은 이미 달링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달링은 내 어떤 점이 궁금해? 취미라. 그래, 남의 취향을 알면 많은 게 보이는 법이지. 나는 나쁜 짓을 하는 걸 좋아해. 어머, 놀라지 마. 달링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쁜 짓은 일탈이야. 아주 사소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규범을 깨뜨리는 거지. 중요한 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부분이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스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완전 범죄.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나쁜 짓이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 여기라면 종업원이 지나가도 어지간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 여기서 달링과 함께 진한 키스를 나눈다거나, 들키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조마조마함과 두근거림 상상이 가? 어머, 당황하기는. 정말 할 거라고 생각해? 안 할 거야? 지금은 말이야. 달링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해도 좋지만, 뭐 거두절미하고 그 가짜가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멍청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얼굴을 하고 그런 짓을 일삼는다니 절대 용서 못해. 최소 100번은 조각조각 내고 싶어. 어때, 달링? 나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 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겠어? 그나저나 지금 이 질문들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거야? 솔직히 달링이 실종 사건 조사를 한다길래 직접적인 사건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조각조각 갈라보면 알 수 있을까? 어때? 달링? 조각조각 놔볼래? 안 아프게 마취제도 준비해줄게. 어? 조각조각?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조각조각 내고 싶은 건 어디까지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 그쳐. 게다가 난 지금 달링에게 푹 빠져 있는데 조각조각 내면 어떡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달링은 내 가슴을 몇백 년 만에 뛰게 한. 오라. 그러고 보니 아무리 정령이 오래 살더라도
감정 자체가 이렇게까지 무뎌질 일이 있던가? 나는 왜 달린 구원자를 보고 이렇게까지 끌리고 있지? 달린, 나 잠깐 자리 좀 비울게.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나중에 에버터 갈게. 그리고 이건 오늘치 애정 표현. 다음에 만날 때는 입으로 하자. 의문이었다. 달링을 처음 본 순간 내가 느낀 건 격렬한 정념. 그를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욕망. 구애의 충동. 몇백 년 전의 사건 이래로 나는 격렬한 감정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차분하게 화를 내고 차분하게 웃을 뿐. 그래서 항상 자극을 추구했다. 멍청하지 않은 나쁜 짓 같은. 내가 그렇게 된 이유를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가운의 한 봉우리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나는 항상 스스로가 이상할 정도로 볼품없게 느껴졌다. 내게는 너무나도 큰 근본적인 결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나는 스스로를 꾸미는 데에 필사적이었다. 가온에서 검을 수련했을 때도 디자이너인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도 그래, 잊어서는 안 됐다. 어째서 내가 검을 버리고 재봉 도구를 택했는지를. 거기까지! 왜 검술을 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야 해서 그랬던 것 같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시간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평탄하지만 충족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뿐. 내 실력은 빠르게 늘었지만 오히려 검술이 늘면 늘수록 나는 이상한 충동에 휩싸였었다. 죽이고 싶어. 조각조각 내고 싶어. 뭐든지 좋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적을 쓰러뜨려서 조각조각 돼서. 그래서 그래야만 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오토아, 괜찮아? 아기, 가까이 다가오지 마. 힘들어. 죽여버릴 거야. 검을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나의 실력이 늘면 늘수록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끔찍하게 여기게 되었다. 내게 주어지는 명성이 다 가짜같이 느껴졌다. 동기들처럼 관직에 오르는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증세는 심각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으면, 강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대로 세상에서 버려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전장을 전전했다. 스스로 자처해서.
그리고 그런 나를 보다 못한 내 검술의 스승은 가온에서도 손꼽히는 명의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보아하니 자네의 영혼 아니마에 이미 큰 손상이 있는 것 같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원이 뒤틀려서 그대의 영혼을 계속해서 좀먹는 게 아닐까 싶네만. 임시방편으로 그대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아니마 일부를 잘라내서 봉인하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 대가로 그대는 감정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네. 어쩌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어. 그대의 영혼의 형태 그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군. 그래, 불사형 정령이 되어버린다구나. 어떤가? 해보겠나? 그때의 나는 가릴 게 없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살욕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았다. 쓸데없이 누군가를 베거나 조각내려고 하는 것보단 내가 감정을 잃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손에서 검을 놓은 나는 내게 희미하게 남은 파괴적인 충동을 제어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손에 든 게 바로 이 재봉 도구와 톱이었다. 천과 부자재를 조각조각 내고 다시 기원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단순한 파괴 충동에 휩쓸리는 것보다 파괴를 창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디자이너로서의 새삼도 자리를 잡아 모든 게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정말 봉인이 깨져 있어. 내 아니마 일부를 봉인했던 봉인석이 대체 언제 깨져버린 거지? 내가 제일 최근 크게 감정의 동요를 느낀 건 달링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정령 실종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나? 이럴 때가 아니야. 만일 내가 예상하는 상황이 맞다면 달링이 위험해. 달링, 나 잠깐 자리 좀 비울게.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나중에 에버톡 할게. 이번 주에도 정령의 실종이 두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비를 강화한 덕에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던 검은매 기사단원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겠어? 네. 이번 사건이 정령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찰 도중에 정령석의 파편과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혈흔으로 보아 피해자는 상당히 둔탁하고 거대한 날붙이 무기로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 정령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의 흔적조차 만화로 치환되어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렇기에 저희는 그동안 정령들이 사라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취급했지만 이번에 발견한 혈흔과 정령석 파편으로 인해 실종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연쇄 살해 사건일 가능성이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현장에서 발견한 흉기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조각입니다. 구원자님? 뭔가 생각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설마 구원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정령 오토아님에 관련된 건가요? 하지만 구원자님, 정황상 범인은 누가 봐도 오토아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용의자로 체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토아님이 진범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편이 오토아님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을 테고요. 생각했는데 역시 나한테는 달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찌르르하게 울리는 이 감정이 뭔가 싶어서 처음에는 달링을 조각조각 낼까 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는 건 관두려고? 대신, 자, 이걸 준비했어. 봐, 달링. 반짝반짝 예쁘지? 그간 잔뜩 모은 정령석이야.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전리품이 필요한 법이잖아? 그래서 나 힘내서 잔뜩 가져왔어. 어때? 이제 날 사랑해줄래? 이상한 소리를 하네? 달링이 날 여기로 불렀잖아. 달링이 여기로 와서 내가 나타난 건데? 달링은 이제 와서 날 거부하는 거야? 마물보다 정령들이 더 죽이기 어렵잖아. 그럼 전리품으로는 정령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싫어? 어? 별로야? 그럼 다른 거 죽여줄까? 뭐가 좋아? 무슨 예물을 갖다주면 웃어줄래? 뭘 죽여줘야 나와 함께 해줄래? 어딜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이 가짜, 얼른 내 달링한테서 떨어져. 늦지 않아 다행이네. 구하러 왔어, 마이 달링. 늦지 않아 다행이네. 구하러 왔어, 마이 달링. 자, 얼른 내 손을 잡아. 지금부터 도망칠 거니까. 이렇게 달링을 안고 밤길을 헤쳐나가는 기분도 나쁘지 않네. 어때? 이대로 정말 나한테 납치당해볼래?
긴장감 없기는. 방금까지는 그렇게 떨어놓고서. 응? 갈아입었어, 달리. 겉자랑 내 겉모습이 완전히 똑같으면 헷갈리잖아? 어디 보자. 이 근처면 그럭저럭 괜찮겠네. 자, 얼른 들어가자. 어디... 그럼 뭐부터 설명해야 할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 뭐, 내가 직접 실종된 정령들을 죽인 건 아니긴 하지. 하지만 그 정령들을 죽인 건 내가 맞아. 방금 달린이 본 또 다른 나는 내가 예전에 분리한 내 아니마의 일부야. 이건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내가 달린과 접촉한 시점에 내가 봉인했던 내 아니마 일부와 함께 내 감정의 봉인이 풀린 것 같아. 그래, 달린. 정령술사는 우리 정령들의 기원을 수복하는 능력이 있다며? 네가 의식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접촉한 이래로 내게도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서 내 아니마가 원상복구되는 대신 별도로 재생된 결과 스스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상상하기엔 그런 느낌이라나. 어때, 달리? 믿겨져? 있잖아, 달링. 나, 달링을 처음 만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그런 설렘을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어. 달링이 내 에버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얼굴을 잔뜩 붉혔을 때라든가, 달링과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로 한가하게 에버톡 대화를 나눴을 때라든가,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져서 나도 모르게 들떠버린 거야.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허락되지 않은 미치광이 전투광인데 말이야. 추악한 자신을 어떻게든 꾸미면서 깨끗한 척, 예쁜 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아도취해버린 거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할 일인데도 스스로가 품고 있던 죄악을 잊어버리는 진짜 멍청한 나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네. 달링, 알다시피 나는 멍청한 나쁜 짓을 싫어해. 그러니까 책임을 질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파괴해줘. 저 아니마의 파편, 가짜 나는 결국 나와 이어져 있어. 원본인 내가 파괴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달링이라면 할 수 있잖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는 거. 착하네, 달링. 하지만 당장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아?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나는 상당히 강한 정령이야. 그 가짜가 아무리 내 영혼의 일부라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거야. 저항하지 않는 나를 파괴한다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택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잖아. 억지 부리지 마.
난 지금 완벽하게 이성적이야, 달링. 내가 감정적이었다면 나를 죽인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달링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었을걸. 내가 사랑하는 달링과 헤어지기 싫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 거야. 달링, 난 대체 어떡하면 좋아? 나 역시 이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아. 치명타는 아니니까 조금 지나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상냥한 달링이 나를 파괴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가짜를 파괴해볼게. 비록 그 반동으로 내게도 영구적인 손상이 오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러고 보니 약속을 못 지켰네. 제외했을 때는 입을 맞추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입맞춤에 미련을 갖는 게 이상하겠지. 꼴사납고. 그러니까 달링, 이걸로 안녕이야. 정말 정말로 사랑했어. 비록 내가 달링을 좋아한 게 달링에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더라도 나에게 달링은 내 감정을 되살려낸 운명의 상대였으니까. 잘 자, 달링. 모든 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참회하기에 이 차림은 역시 무리가 있겠지. 원래의 나로 돌아가자. 달링을 위해 꾸민 모습이 아닌 추악하고 볼품없는 나로. 그래, 이 검은 옷이 좋겠어. 그럼 얼른 연장 챙겨서 가볼까? 빌어먹을 가짜를 죽이러. 그래, 너도 오랜만에 조각조각 내고 싶지? 나도 그래. 이만큼 강력한 사리가 차오른 건 오랜만이야. 오라라? 정말 오랜만이야?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옷만 예쁘게 입는다고 다가 아니란 거 알잖아. 대체 왜 방해한 거야?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령. 날카롭게 벼려진 칸자루의 검. 헌신 끝에 결국 버려진 결핍된 검. 사랑받길 원한다면 헌신해야 해. 사랑하길 원한다면 죽여야만 해.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널, 나 스스로를 죽여서 이 사랑을 증명할 거야.
그 결과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 낭만적이야. 그럼 내가 너를 죽이고 진짜가 되면 달리는 날 애틋하게 봐주겠네. 좋아, 그럼 서로 죽이자. 여기서 죽는 쪽이 가짜고 죽인 쪽이 진짜인 걸로. 정석 당당하게 승부야. 뭐야, 안 싸운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실력이 너무 녹슬었잖아. 오래 안 어울리게 안 싸우니까 그렇지. 달링? 뭐야? 어째서 그 아이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잖아. 내가 더 강하잖아. 그럼 내가 진짜잖아. 어째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나 이렇게나 강한데 내 기회를 안 받아주는 거야? 예물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용서 못해.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시야가 붉어져서 닥치는 대로 톱을 휘둘렀던 기억만 난다. 한없이 강한 분노, 슬픔, 절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양손이 붉게 물든 한참 후였다. 역시 똑같잖아. 사륙으로 사랑은 충분히 증명했어? 너도 같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너도 사랑받지 못해야 해! 달링! 하염없이 눈물만이 흘렀다. 울어본 게 몇백 년 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과 함께 계속해서 울었다. 수상한 정령을 발견!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저건... 구원자님? 단장님! 큰일입니다! 구원자님께서! 구원자님! 이럴 수가. 어째서 이런. 구원자님, 이런 일이 어째서. 오토와 아케나임 연속 살해 사건 및 구원자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필요 없어. 에? 내가 저지른 게 맞아. 모든 죄를 인정할게. 사형도 정신 투옥도 마음대로 해. 이젠 아무래도 좋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메마른 건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영혼이 파괴될 것처럼 슬픈데도 그저 메마른 허무감이 마음을 채울 뿐. 달링과 함께한 기억이라면 그 아무리 아픈 것이라도 짊어지고 가라앉고 싶어.